제대로 못하지. 네. 교인분들 여러분이 다음 주에 드시게 될 초콜릿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항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. 이상 고발 뉴스 김용호 기자입니다. 자, 장모님 빼 다음 주에 주지 마. 제가 기도받겠어요. 그것도 그런데 제기억은 이 초콜릿을 한 10분 전에 제가 저쪽으로 옆에 건물로 가고 있을 때 막 뿌리고 있었거든요. 그 말은 얘가 오븐 속에 10분도 안 있었다는 거예요. 오븐 아니고 냉동실입니다. 냉동실? 네. 오븐은 햇빛으로 가셨군요. 장모님을 고발합니다. 초콜릿은 스타일이 높겠죠. 알지도 못하면서 막 고발하는 사람 고발합니다. 아. 초콜릿은 오븐에 넣으면 좋겠죠. 아, 그렇군요. 다시 냉동실로 갑니다. 저거 뒤에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공정이에요. 저거를.